미국에 잘 먹는 프랜차이즈 음식을 한국에서 먹을 수 있다면은 이거지 않을까. 요거는 딸기! 딸기 스무디! 이거는 딸기 스무디고 이게 그린 파워 스무디 그리고 이게 히비스커스 에이드 이렇게 그리고 요거 요거 이거! 되게 달다 얘보다는 건강한 느낌? 자 우리 이제 빨리 씹히는 패티도 있고요. 이 양배추가 양념이 되어 있는 샐러드네요. 이거를 브런치로 먹기에는 조금 헤비한 것 같아요.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되게 맛있다. 고기 꽉 찼어. 꽉 찼어요, 고기. 와. 나초 찍어 먹는 칠리소스 맞죠? 이렇게 아 진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. 이것만 먹었을 때는 미국에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브리또를 먹는 느낌?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멕시칸 음식을 먹는 느낌.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. 와. 야, 이거는 가장 헤비하고 정피한 버거를 먹은 것 같아요. 딱 그 맛이에요. 진짜 짭조름하고 느끼하고 할라피뇨의 매콤한 맛도 있으면서 소스도 되게 입안에서 부드럽게 막 팡팡 터지고 빵도 되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버거 하나의 크기가 한 이만해요. 이만해. 그리고 맥앤치즈가 그냥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한국자로 이렇게 팍 넣어가지고 아 근데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샐러드 사이드도 요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푸짐하게 잘 나오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식당에서 뵐게요.